앞으로 역사는 시민 역사학입니다. 시민 역사입니다. 그전에는 뭐 재야 역사, 주류 역사 이런 얘기를 했죠. 앞으로는 시민 역사학입니다. 여러분들이 역사를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이 역사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. 그전에는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데, 역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학자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.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모든 자료들, 사실 제가 중국에서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했던 것들을 나중에 비정을 해보니까 맞았던 것들이에요.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여러분들이, 시민들이 제공한 자료들을 갖다가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.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제 시민 역사학, 이 말을 쓰면서 시민 역사로 가야 되는 겁니다. 이해가 되셨죠? 앞으로 여러분들 재야사기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. 시민 역사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 네.